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진 찍은 걸 미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에 이어서 할 거니까 코드가 좀 많아지긴 하겠네요. 불편하긴 할 텐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오히려 다른 클래스 파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게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코드를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는데 함수들을 만드실 때이 오버라이드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액티비티나 뭐 프래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재정의할 때 쓰는 것들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그냥 함수들은 그 위쪽에 있으면 onCreate를 기준으로 override 함수들을 되도록 밑으로 보내시고요. 밑이나 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함수들이 그 사이에 있으면 전부 다그 사이로 몰아두는 게 나중에 찾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Save Image File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보시다시피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이 484페이지일 것 같은데 페이지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메서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총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리고 URI를 리턴하는 형태예요. 첫 번째가 얘는 파일 이름을 필요로 하고 다음에 마임 타입이라고 해서 파일의 타입 있잖아요. 뭐 JPG, PNG 이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맵은 실제 이미지 파일. 요 비트맵이 있는 이유는 전 시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사진 찍은 거를 온 액티비티 리졸트에서 받아서 꺼내 사용하는데 그때 요 인텐트로 데이터 변수, 데이터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데 꺼낼 때 저희가 비트맵으로 캐스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비트맵으로 캐스팅을 했다는 거는 요 이미지의 타입이 비트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아무래도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이쪽 함수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비트맵을 받을 거고 저장할 파일 이름을 정하고 다음에 마임 타입까지 넘겨주면 요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책에서처럼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여기는 values 요 컨텐츠 밸류스는 맵 형태로 된 건데요. 키 밸류 형태로 값을 저장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밸류스 풋에서 미디어 스토어에 디스플레이 네임이랑 마임 타입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네임이랑 마임 타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으시겠죠? 그래 밸류스.풋 일단은 그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겁니다. media store. images. media에 가면 내가 할때 쓰는 그 이름들이 상수로 미리 정의가 돼 있어요. 파일 네임. 요거를 컨트롤 눌러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상수로 미리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앞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이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 미디어 스토어에 우리가 값을 넣을 때는 요 디스플레이 네임에 정의된 요 이름으로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파일 네임이 밸류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넣는 요 파일 네임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풋을 미디어 스토어에 가면 마임 타입이 있는데 여기도 마임 타입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스토어에 넣을 타입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보시면 3번인데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할까요? if build.version.sdkint가 틀렸나? 아, 임포트를 안 했네요. build.version.sdkint가 build.version.code.q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버전이 q보다 크거나 같으면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values.put 여기에 is pending 다 써줘야 되네요. mediastore.image.is pending 여기 1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막 쓰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 파일 요청하면 파일이 이거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내가 쓰고 있는데 다 쓰기 전에 다른 곳에서 요청하면 그 파일이 절반밖에 안 써졌으니까 깨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건들지 마. 이렇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1로 해놓으면 이제 pending 상태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content_resolver.insert 여기서 이제 실제 미디어 스토어에다 값을 넣는 겁니다. 미디어 스토어 아 실제 값을 넣는 게 아니지. 미디어 스토어에 주소 값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점 미디어 점 external content URL values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저장할 사진의 주소 값을 생성을 해줍니다. URI로. 그리고 그러니까 요건 잠깐 헷갈릴 수 있겠구나. 나중에 미디어 스토어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겠지만 저장한 파일을 접근할 때는 마치 웹서버에 네이버닷컴에 뭐 카페 주소나 블로그 주소를 찾아가듯이 요 URI 형태로 주소가 제공되는 거예요. 한번 저장이 되면 그러면 다른 앱에서는 요 주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다음에 URI가 혹시 널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만 디스크립터라는 걸 만듭니다. 디스크립터는 컨텐트 리졸브 점 오픈 파일 디스크립터 URI W는 쌍따옴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쓰기 모드로 저 파일을 열겠다. 이 주소에 이제 우린 써야 되는 거잖아. 쓰기 모드로 이 파일을 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립터가 아이고 디스크립터가 널이 아니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열어서 나는 파일을 쓸 준비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쓸 파일을 요두 개는 순서도 바꿔도 되긴 하는데 비트맵이 먼저 오는 게 낫겠네요. 아니구나. 맞습니다. 잠깐만요. 비트맵 점 컴프레스 해서 비트 맵점 컴프레스 포맷 이거 맵점 컴프레스 포맷 점 JPEG
덱 다음에 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던져주면 요 비트맵을 JPEG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데 손실률이 100%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찌됐든 JPEG로 변하는 순간 파일 크기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70 정도로 해도 눈으로 인지하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줄이고 싶으면 50까지도 줄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긴 100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닷은 요 FS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미지 파일을 내가 정상적으로 저장을 했으면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여기서 return URI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ave 이미지 파일은 반환 값으로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 알려주겠죠? 여기가 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여기 이게 생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디스크립터도 생성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마지막에 리턴 널을 해서 혹시 이 조건문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미디어 스토어에 저장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걸 호출한 측에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 파일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세이브 파일에서 하나 처리를 안 해준 게 트라이문으로 여기서부터 썼나요? 트라이문으로 예외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카메라가 있는 데죠. 카메라에 달러 2. localized message 에러가 났을 경우 요 처리를 하다가 혹시 파일을 쓰기를 하는 도중에 뭐 예를 들면 SD 카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꽂는 작은 그 메모리 카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거기다가 파일을 쓰는데 그걸 뽑아버리면 그땐 예외가 발생을 해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런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을 받아서 이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output stream 같은 걸쓸 때는 꼭 try catch 문으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네, save 파일은 다된거 같고요. 다음에 파일명을 생성하는 함수도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save image 파일을 파일 네임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on activity result에서 던져줄 텐데 새로운 그 파일명이 겹치면 안 되니까 새로운 파일명을 생성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un new file name 얘를 호출하면 파일네임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요 파일네임은 앞에 장에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심플 데이터 포맷을 써서 간단하게 연월일 형태로 만들어주면 크게 겹칠 일은 없겠죠. 내가 손가락이 정말 빨라서 카메라 앱을 0. 몇 밀리세컨 안에 호출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HH, MMSS 이런 식으로 파일네임을 만들어줄 거예요. 파일네임은 sdf.format 여기서 system.current time release를 하면 내가 이제 밀리초 단위로 값을 가져와서 파일명을 이렇게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파일명은 초 단위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초 단위가 아닌 이상은 파일명이 겹칠 일이 없겠죠. 물론 겹치게 되면 나중에 중복 처리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return 파일 네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네임을 하면 이제 요 함수와 이 함수를 조합해서 파일을 저장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 코드는
온 액티비티 리졸트에 플래그 아류 카메라 여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바로 처리를 했었네요. 여기서 이 데이터의 정상적이 있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 점 엑스트라스 점 get 데이터가 널이 아닌지만 체크를 하고요. 널이 아닐 경우만 기존에는 이미지 프리뷰에 세팅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미지 프리뷰에 세팅을 하기 전에 요 세이브 이미지 파일에다가 코드가 여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좀 띌게요. 한 줄만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파일 네임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new 파일 네임을 호출해서 파일 네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맨 앞에 파일 네임, 두 번째가 우리가 요 파일을 저장할 때 방식이 이미 JPEG로 하려고 코드를 다 짜놨죠. 그래서 여긴 MIME 타입이 이미지 JPEG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비트맵을 넘겨주시면 파일이 미디어 스토어에 저장되고 반환 값으로 미디어 스토어의 URI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트맵을 바로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set image UR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et image URI로 URI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됐고요. 여기 이제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뮬레이터에다가 앱을 돌리시고 로그캣을 키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찍고 체크를 누르면 여기 들어갔죠.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 프리뷰에서 URL을 썼는데 그 URI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제 그 에뮬레이터에서 요걸 끄고 요 밑에 점 근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갤러리 앱이 있을 겁니다. 갤러리 포토스 혹은 포토스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이구 이건 뭐냐? 네, 아무튼 찍은 사진이 나올 텐데 요 찍은 사진을 갤러리에서 불러오는 그런 코드를 이제 추가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화면을 열고 기존에 카메라 버튼 하나만 있는데요. 그 카메라 버튼 옆에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걸어 다니네요. 자박자박 소리가 들리실 텐데 양해 바랍니다. 요 카메라 버튼 옆에 버튼 하나 더 가져놓고 여기 갤러리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얘가 아니구나. 얘 클릭이 안 된다. 얘 클릭이 안될 때는 요그 컴포넌트 툴에서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갤러리. 그다음에 버튼 갤러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카메라랑 갤러리는 중간 정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앞에 레이아웃 시간에 배우신 Constraint Chain을 쓰시면 쉽게 정렬을 할수 있거든요.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오른쪽 클릭해서 Chain 다음에 Create Horizontal Chain 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쉽게 될 거예요. 이게 안된 이유는 기존의 카메라에 붙어 있던 체인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렇고요. 요거를 다시 끊고, 아이고,
그러면 두 개를 다 끊고 다시 할게요. 두 개를 다시 이제 걸려 있던 컨스트레인트를 해제를 하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체인 크리에이트 호리존탈 체인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 정도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밑에서 16을 띄웠는데 얘는 안 띄어서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똑같이 16을 띄워주면 이제 높이까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갤러리랑 카메라 버튼을 이렇게 가운데 맞나? 맞죠? 네, 여기다 위치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 온크레이트로 가서 온크레이트 보면 아 책이랑 제가 좀 다르게 코딩을 하긴 했는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 갤러리 점 셋 온 클릭 리스너 여기다가 역시 is permitted를 체크해서 여기는 갤러리가 외부 저장소예요. 그래서 외부 저장소 코드를 아니 코드랜다 권한을 미리 위에다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is permitted를 체크해서 외부 저장소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없으면 위에랑 똑같은 로직으로 권한 요청을 합니다. 여기가 스토리지 퍼미션 대신 이제 플래그는 요 플래그 펌 스토리지가 되겠죠. 다음에 권한이 이미 있으면 오픈 갤러리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오픈 갤러리 코드는 만들지 않았고요.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오픈 카메라 밑에다가 오픈 갤러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오픈 갤러리. 다음에 갤러리를 만드는 코드는 카메라랑 비슷합니다. 인텐트인데 갤러리도 이미 앱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어서 그 갤러리를 호출하는 상수가 타입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액션 픽. 요게 이제 액션 픽 자체는 갤러리를 호출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름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내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미지나 사진 같은 갤러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워드 파일 같은 텍스트 파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밑에다가 인텐트 타입을 설정을 해주면 store.images.media.content type 타입을 설정을 해주면 요 미디어 스토어의 이미지스의 미디어에 가면 이 액션 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타입을 넘겨주면 이미지들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리스트로 목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이제 인텐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길 때 하나 빠졌죠? 요 플래그 req 스토리지가 빠졌네요. 내가 스토리지를 호출했다라고 알려주면 네, 호출이 되고요. 다음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랑 같이 요 오픈 액티비티 리절트가 호출되는데 요 req 플래그 req 스토리지를 이 끝에다가 어디 갔니? 넘겨준 이유는 요온 액티비티 리졸트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카메라를 요청한 건지 갤러리를 요청한 건지를 여기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게 이름을 좀 네이밍이 별로네요. 여기는 스토리지가 아니라 플래그 req 갤러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플래그 req 갤러리가 되고요. 플래그 req 갤러리를 호출했다고 알려주고 리퀘스트 코드가 플래그 req 갤러리가 됩니다.
다음에 플래그 아리큐 책이랑 좀 다르죠. 여기가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러리를 바꿨고요. 다음에 요 갤러리를 통해서는 아 갤러리랜다. 그 갤러리처럼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 하나 뜨는데 그 액티비티에 선택이 되면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URI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받냐면은 이 데이터 인텐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데이터에 데이터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럼 요게 URI로 전달이 되고요. 이미지 프리뷰에다가 set image URI 여기에 URI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에뮬레이터를 열기 전에 그 기존의 앱을 한번 끄고요. 앱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카메라랑 갤러리 버튼이 있는데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allow 코드가 좀 틀렸나 본데요. 딱히 틀릴 게 없는데 갤러리가 호출이 안 되네. 잠시만요. 오픈 갤러리 인텐트 컨텐츠 스타트 액티비 포 리졸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류 코드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갤러리. 나왔네요. 처음에 왜안 나왔지? 네, 어찌됐든. 요 카메라를 들어가면 내가 찍어놨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요걸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프리뷰에 내가 카메라 찍었던 것처럼 세팅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코드를 이름이 약간 어색해서 바꾼 것들이 뭐 요런 거 플래그를 아리큐 스토리지에서 갤러리 바꾼 거 그리고 is permitted 이게 check permission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서 is permitted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set view라고 해서 함수 안에다 넣어서 코드를 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세개 정도만 좀 제가 다르게 코딩을 했고 나머지는 책이랑 동일하니까 책을 보시면서 코딩을 하시면 여기까지 구현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